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구미시 강평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로, 구미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3사가 밀집한 지역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은 구미 IC와도 가깝고 교통면에서는 우수한 아파트이지만, 다만 학군이 미흡한 부분과 국가1공단 바로 옆쪽이라는 단점도 함께 지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광평 푸르지오 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구미 IC가 차량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롯데마트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활권은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입지라 보시면 되겠고, 구미 시청까지도 차량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고, 여기 구미대교를 이용하시면 강동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가 보이시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국가1공단입니다. 국가1공단과 바로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입지적으로는 공단 옆쪽이라 조금 구미분들이 비선호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2차 최저매 가가 1억 2,880만원은 시세 대비해서도 한 1억 가까이 저렴한 그런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22 타경 66, 소재지 경북 구미시 광평동 792-7 구미 강평 푸르지오 2차 202동 1302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13.56평, 건물 면적은 25.71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8,400, 최저가는 현재 1회 유찰되어 70%, 1억 2,880만원이고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2차 매각 기일은 23년 2월 21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7층 중에 13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2009년 2월 13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소유주분께서 직접 거주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등기부 현황상에서 특이점이 현 소유주분도 임의 경매로 취득을 하신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 취득 일자가 21년 6월 30일입니다. 취득 당시의 낙찰가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의 현 소유주분께서 2021년이죠. 21년 작년입니다. 작년 6월 30일 날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1억 6,500만원, 최저가가 1억 1,550만원이었습니다. 낙찰 금액으로는 감정가의 104% 금액인 1억 7,100만원에 낙찰이 이루어졌던 그런 물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미 집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던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구미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억 7,100만원 이 정도 금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최저매각가 기준에서 적정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중개매물 시세와 실거래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부동산 중개매물 시세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1억 8천만원에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층 매물입니다. 1층 매물이고 202동 동일 한 동에 1층이 1억 8천만원에 최저가로 매물이 나와있고, 최고가로는 현재 2억 4천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 보여지고, 적정 시세는 한 2억 천 정도로 보여지는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의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거실 전면 창입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남동향이라 보시면 되겠고, 앞쪽으로는 공장 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조망이 나오는 그런 맨 앞동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 3개의 구조고, 거실 화장실 2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거래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면적이 32평입니다. 32평이고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최근에 1억 8천만 원 202동 6층입니다. 동일한 동에 6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13층입니다. 13층이고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2억 이상도 거래가 됐던 푸르지오가 최근에는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2억 이하로 1억 9,700, 1억 8천에 거래된 이력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집값이 오르기 전인 2020년 5월 전으로 보시면 여기 19년도에 뭐 한 1억 4천, 1억 6천, 1억 5천 정도 1억 중후반에서 금액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푸르지오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억 6천 정도 저렴하게는 1억 3,780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세는 한 1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2천 정도 해서 월 한 60에서 65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구미 광평 푸르지오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